4구 300점 만들기. 어제 시흥 시장대라는 동호인 당구대회에 출전하느라 동영상을 많이 못 만들었는데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서 300점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중에 자세 부분 300점 만들기 프로젝터. 300점이 되기 위해서는 끌어치기로 공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하죠. 자, 오늘 끌어치기 공 모으는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배치에서 방향이 뭐니까 돌려볼까요? 자, 이런 배치에서 몇 점을 칠수 있느냐? 제가 10번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점수판을 옆에 놓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끌어치기로 여기에 공을 모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빨간 공의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 또는 내 공과 부딪히도록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맞아야 되죠. 이렇게 맞아야 빨간 공이 이렇게 가겠죠. 그 두께를 잘 설정해서 공을 모으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10회를 해보고 오늘 라이브 레슨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다음 공이 좋아집니다. 1점. 썩 좋은 배치는 아니지만 장점을 하단 5시 방향 3팁 정도 주고 2분의 1을 맞추면 살짝 끌리면서 원쿠션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조금 세게 쳤는데 이거는 밀어치기를 초보자들은 이런 걸 많이 밀어치기를 치는데 밀어치기가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땐 이런 걸 밀어치기로 치는 것보다 원쿠션으로 칠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이라면 이렇게 보내면 원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하니까, 그 두께, 원쿠션으로 얇은 두께를 맞춰서, 넘쳤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배치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을 맞힌 다음에 두 번째 빨간 공을 맞힌 다음에 내흰 공이 어디에 서 있어야 연속 득점을 할 때도 유리하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같은 배치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썩 좋은 배치는 아닌데, 이걸 그냥 일단 한점 치고 보겠습니다. 일단 한점 치고 본다는 게좀 잘못 선택을 한것 같은데, 이것도 얘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공을 뭐라도 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빨간 공 요렇게 유방향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예상한 만큼 좋은 공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두껍게 밀어쳐서,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겠습니다. 깨치기를 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얘를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쳐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보내야 다음 공이 삼각형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두껍게 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얘를 치는 순간 공은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얘를 쳐서 이렇게 돌아서 같은 방향으로 두 공을 한 방향에 둘수 있도록 얘를 끌어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을 쳐가지고는 내 신공이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거의 정면을 쳐서 아, 이렇게 돌지 않고 이 방향으로 왔네요. 이거는 조심해서 쳐야 될 것이, 살짝 하단 당점을 줘야지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점 이상 쳐야 될까요, 이거를? 이쪽으로, 아래로, 코너 쪽으로 보내놓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얘를 아무리 두껍게 쳐도 코너 쪽으로는 모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두 번째 빨간 공이 좋은 데서 있기 때문에 끌어쳐서 일단 한점 득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초보자들은 무조건 밀어치기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 이 공을 세게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은 돌아서 이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맞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를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원쿠션으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쿠션을 얇게 쳐서 여기까지 보내면 되지 않겠냐.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야 득점이 된 후에 연속 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은 얘를 끌어쳐서 득점을 하면 너무 득점하는 방법이 좀 어려워지니까 얘를 왼쪽을 쳐서 이 정도까지 끌어치면 여기 맞고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은 얘를 오른쪽을 두껍게 쳐서 득점하고 이 공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빠질 공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원쿠션으로 잘 맞추면 이 공은 여기 맞고 다시 이 방향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또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즉한 칸, 두칸 정도 기울기로 들어가서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섯 칸 기울기인데 두칸 더하기 다섯 칸은 일곱 칸이죠. 일곱 칸, 7. 7이라는 숫자를 두께와 8등분한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7을 친다면 3팁 2분의 1. 3팁의 8분의 4, 3팁의 2분의 1 두께로 치면 득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누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자칫 밀릴 수가 있습니다. 3팁 2분의 1 쳤다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살짝 하단 당점으로 출발해서 누렇게 치더라도 빨간 공 일목적구에 도착했을 때 중단으로 맞도록 당점은 8시 방향 3팁의 두께 2분의 1로 쳐보겠습니다. 자, 공이 다시 좋아졌죠? 이거는 넣어치기를 칩니다. 넣어치기를 치면 이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빨간 공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세게 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수 있으니까 넣어치기를 치되 너무
살살 치지 않는다. 조금 두껍게 들어갔네요. 이거는 수거리가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얘를 빗겨치는 것도 우회전으로 빗겨치기를 쳐서 횡단을 시키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각도가 2분의 1 두께라면 만만한데. 자, 그러면 거의 다친 것 같은데 원쿠션으로 끌어쳐서 이렇게 보내면 20 이쪽으로 움직이고 20, 21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좋은 공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원쿠션으로 쳐보겠습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워야 장쿠션을 먼저 태울 수 있습니다. 이 공을 먼저 치는 순간 공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을 먼저 쳐서 원쿠션으로 득점해서 이 빨간 공은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대한 대로 여기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근처에 쓰면서 다시 또 기회가 생겼죠. 얘를 최대한 두껍게 치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공이 득점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최대한 두껍게 쳤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약간 하단 당점으로 치면서도 두껍게, 그리고 오른쪽 회전을 줘서 얘는 이 빨간 공은 왼쪽 회전이 살짝 들어가야 이 방향으로 오게 하기가 쉬움으로 회전은 오른쪽, 당점은 중하단, 얘는 두껍게. 오우, 키스가 나면서 넘어가고 재수가 작용했습니다. 다음 공을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을 얇게 쳐야 됩니다. 중하단 미세하게 오른쪽 회전 주고 빨간 공을 두껍게 키스가 나도록. 아, 실수했네. 지금 다섯 번을 했는데 39점을 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버리지가 0.650이네요. 2점 한번 쳤고, 22점 한번 쳤고, 3점 한번 쳤고, 2점 한번 쳤고, 10점 한번 쳤습니다. 10번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맛보기로 한번 하고요. 다음에 또 할 테니까. 그렇다는 것은 에버리지가 0.650인데 300점이라면 이러한 배치를 만나면 평균 5득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300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